저 밑장 까신 거예요? 술이 약하시구나. 천천히 꺾어서 드세요. 예. 이모, 여기 글라스 하나 주세요. 글라스요? 소주 힘들어서 뭐 맥주 드시려고? 원래 소주는 글라스로 마시는 거 아닌가? 뭔 소리예요? 소주는 병나발이지. 이모, 여기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오빠. 한 병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이모, 여기 한 짝 주세요. 뭐라고요? 한 짝이요. 짝이요? 짝. 아, 오빠 왜 그래? 진짜 술도 못 마시면서. 아, 그만 가자. 아, 그래. 어? 야, 다운아 먼저 갈게. 가. 가세요. 진짜. 미쳐라. 정말 남자들은 이해가 안 돼. 뭘 이해가 안 가? 야. 나 저기 워너원에 나오는 야, 나 저기 워너원 나 저기 워너원에 나오는 강 다니 엘리베이터인데 강다니 엘리베이터라고. 아, 여성분들, 남자친구가 막 쓸데없이 승부욕 부려가지고 막 마시지도 못하는 막 술 많이 마시면 짜증나요? 네! 그게 왜 짜증나요? 원래 이게 이제 남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 승부욕이 넘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예? 우리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치열하게 1등을 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다 승부욕이 넘치는 거야. 그 수억 마리 중에서 1등하기가 쉽냐고. 어?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니들 나 만났으면 못 태어났어. 나 겁나 빨랐거든. 니 다행인 줄 알아. 나 만났으면 아장 났다니네. 어? 그리고 남자에게 있어서 술은 뭡니까? 그렇지, 자존심. 질 수 없어요. 술 얼마나 먹어? 한 병이에요. 한 병? 하, 애기네 완전. 중학생이니? 왜 이렇게 못 먹어? 이렇게 한 병 먹는 애들은 뭐예요? 술만 먹으면은 이게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판단력이 완전 흐려져. 정신력이 약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완전 간단 말이야. 옆에 여자친구야? 네. 봐봐, 판단력이 완전 흐려져. 이게 취해가지고 이게 아무나 사귄 거야 지금 이게. 와 이거 애기네, 애기야 이게. 시끄러. 녹조 파는 녹조 아줌마 선 지야. 남자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어? 승부욕이 너무 심해. 술 먹을 때 어떤 승부욕 때문에 여자들 열받으세요? 어떤 게 있을까? 남자 술 먹으면 어떤 승부욕 있어요? 야, 여자친구 집에 안 보내려고 하는 사람. 야, 너는 진짜. 어? 또 뭐 있어? 집에 먼저 보내기? 집에 먼저 보내기? 어? 아, 야, 뭐?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네가 그 얘기를 하면 난 쓰레기 되는 거냐? 뭐야? 그 외에 남자들 승부욕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다 발표 좀 해보세요. 뭐 있을까? 응? 빨리 먹기는 나도 하거든? 글쎄. 빨리 먹기, 안 씻고 삼키기 다 해. 하지마. 내 타임이야. 하지마. 그리고 아줌마 그 삼겹살 그거 주는 거 잘라 먹는 거야. 왜 그걸 쌈에다 먹어? 와, 또 뭐 있어요? 게임할 때. 아. 그렇지. 게임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운전할 때. 그렇지, 운전할 때. 언니 뭐가 많이 벼렸나 봐. 옷이 많이 힘들어요 지금. 언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거? 그 정도를 다 갖고 있는 남자면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자, 제가 준비했어요. 남자가 괜한 승부욕 부릴 때
3위 차부심. 아. 친구들끼리 강남 클럽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어. 내 차가 좀 자존심 상한 거야. 뭐 저 멀리 세워놓고 거기서 딱 피지피지 흘리면서 막 걸어 내려와. 아 그럴 거면 왜 가져나가? 아 원래 좋은 차는 앞에다 딱 세우고 어? 좀 창피하면 좀 멀리 대고 이렇게 온 거지. 남자도 원래 다 그래요. 맞잖아요. 뭐 차 어디다 댔어요? 차 어디다 댔어요? 주차장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지하철 여기까지 어떻게 갖고 와? 야, 이 사람아. 야, 그 철 좀 이탈한 거야. 말도 안 돼. 야, 지하철은 여기까지 어떻게 갖고 와? 있겠지, 있겠지. 아, 설마. 브로 디지털이란 거기다 대고 온 거 아니야? 어? 뭐 됐어? 확인한다. 지하철 있나 없나? 어? 어쩐지 오늘 녹화 대기하는데 쿵쾅쿵쾅쿵쾅쿵쾅 들리더라고. 그걸 굳이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하철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 왜 봐? 뭐가? 아, 해 벌었어, 진짜. 근지러니까 봐지. 어? 아니, 그 지하철 얘기 하는데 우리 남자들은 지하철에서도 승부욕이 생깁니다. 지하철. 아유. 지하철 끝에 앉았을 때. 아, 이거 팔걸이 이거. 어, 내가 이거 팔 올려놓으면 이거 꼭 누가 엉덩이로 밀고. 아! 엉덩이를 대고 있으면 누가 팔로 밀고. 도대체 나는 어디 자리를 가라는 거야? 나 옛날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누가 팔로 계속 미는 거야.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실방구 끼고 도망갔잖아. 아마 와. 그 방구 먹은 아저씨 하루 종일 잠 못 잤을걸? 열받아가지고. 어. 자 2위 뭐야? 2위 뭐야? 2위 사우나에서 누가 오래 버티나? 아, 이거는 진짜 다 알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 이거는 힘들면 나오면 되잖아. 남자들은 이거는 이게 본능이지. 이제 내가 더 오래 있겠다. 뭐해? 골프 자세도 한번 딱 하고 딱. 왜? 다 벗은 채로 딱 골프 자세로 딱 하고. 계속 이것도 하고 스트레칭도 딱 하고 이거 다 하고 다 했는데도 막 안 나가. 계속 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아, 그 앞에서 스트레칭 했지 내가. 이거. 뒤에다 대고 딱 하고 딱 하고. 아! 미쳤다. 이래도 안 나가길래 실방구 꼈잖아. 그래서 내가 언제 나오지? 바로 안 나오더라고. 어, 한참이 지났는데도 안 한참이 지났는데도 안 나와. 뭐야 이거? 뭐야? 쓰러진 거야. 어? 실방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버티다 쓰러진 거야. 아, 1위 뭐야, 1위? 군대 얘기할게. 아, 내가 제일 힘들었어, 진짜. 아니, 멧돼지가 있는데 막 멧돼지를 막, 야, 멧돼지 얼마? 야, 이만, 이 벽 한만해. 야, 말 그대로, 야, 내가 있었던 데는 고양이지. 고양이가 너무 커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짬타이거래. 짬타이거. 짬밥 먹는 게 너무 커져. 짬타이거래. 그러면서 한 명이 또 뭐라 그래. 야 나는 새를 봤네. 사람만한 새를 봤어. 와, 막 이러고 다니네. 이러고. 있다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봐봐. 다 있잖아. 있다니까. 야 있지. 야 있다고 봐봐. 야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거. 사람만한 새 있잖아. 나는 옛날에 군부대 앞에서 어떤 아이가 그거 망토를 쓰고 막 이렇게 울고 있는 거야. 울고 애가 왜 울고 있지 그래가지고 애가 왜 울어 그랬는데 돌아봤는데 독수리야. 얘기 사람아. 그래가지고 독수리 깜짝 놀라가지고 실방 구매해가지고 지겨워가지고 그냥 실방구 없어서 어쩔 뻔했냐고. 그리고 여자들도 승부욕 있어요. 여자들은 어떨 때 승부욕을 부르는 어쩔 때 승부욕을 부르는 없어 없어. 어? 백. 어? 뭐 싸움만 하면은 내가 내 백이 누구 있다 막. 그 백이야. 아 그 백이야. 어? 아 그 백이야. 오케이 오케이. 우리 아버지 건달이다 막 이러면서 막. 어? 또 뭐 있어요? 여자가 어? 걔나 승부욕 부릴 때. 걔나 승부욕 부릴 때. 3위. 청청참 받을 때. 저 이거 뭐야? 자기가 신부도 아닌데 결혼식 날에 딱 맞춰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PT를 갑자기 받고. 아 뭐 때문에 PT 받습니까? 아 결혼식이 있었어요. 아 결혼합니까? 아니요. 하객입니다. 그 피부과에 가요. 아, 저 결혼식이 있어서. 아, 신부 그럼 화장을 하십니까? 아니요, 하객입니다. 이게 뭐야? 그 다이어트하고 피부가 가려.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솔직히 사진 찍을 때도 약간 신부보다 뒤에 이렇게 약간 아. 작아 보이려고. 그래서 다리 이렇게 하나. 그래서 아줌마 작아져요? 예, 네, 그 여자가 걔나 승부욕을 부릴 때 이 여행 지정할 때. 이게 뭔 얘기냐? 이제 남자 친구랑 부산을 여행 가기로 했어. 근데 친구가 인스타에다가 남자친구랑 제주도 갔다는 거 올린 거야. 샵 애월. 샵 남친이 제주도를 데리고 갔네. 샵 GD 카페. 이런 거 올려. 그럼 뭐라고 해? 오빠 우리 태국 가
가자 그러면서 태국으로 바꿔. 그러면 그것도 인스타에 올리면 다른 친구들이 보고 오빠 우리 하와이 가자. 그럼 또 다른 친구가 뭐래? 우리 오빠 뉴욕 가자. 그래가지고 계속 먼 곳 먼 거다가 내 친구는 정글 가가지고 김병만 만나고. 왜 이 사람 정말. 진짜로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1위 뭐야? 1위. 여자 그냥 승부해 볼 때 1위 뭐야? 1위 뭐? 전 여자친구예요. 아 이거는 예민한 거지. 오빠 전 여자친구가 나보다 예뻐? 그럼 우리가 뭐 당연히 그냥 어 기분 좋으라고 예뻐 이러면 내가 이쁘네 그럼 됐어. 그러면서 또 뭐 물어봐 또 뭐 물어봐 또 뭐 물어봐 또 어디까지 나갔는지 어디까지 갔는지를 물어봐? 여행 어디까지 그래? 갔는지 뭐 어디까지야? 여행이야 뭐야? 어? 어디까지 갔는지? 여행으로 해야 방송이 그래? 나가지 뭐 어떡할 거야? 뭐 어떡할 거야? 제가 바라는 대로 했다가는 우리가 방송을 못하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 뭐 어디까지 가봤냐? 오빠 전 여친이래 어디까지 가봤어? 나 정글까지 가서 김병만 보고 왔어. 뭐 이런 거 여기 오신 여성분들만 해도 승부욕이 엄청나. 없어. 승부욕이 SNS에 자기 거 읽어달라고. 이상진 보고 있나? 나한테 도발을 그렇게 누가, 누가? 많이 읽혀달라고 이제는 도발을 해. 그래서 뒤졌어 뒤졌어 여기 뒤졌어. 283번? 283번 어디 계신? 어 저기가 아 저기 저기 계신가? 저 오른쪽 저기, 끝에 쪽에 저기 계신 분인데 네. 세 번째 줄에 예 셰프 코미디 빅리그 셰프 이상준 보고 있나? 셰프 이거 보려고 속눈썹도 붙였는데 도발을 하는 거야? 어? 근데 여기 커플 지옥 셰프 내 앞 커플은 여자가 백허그 하고 있고 샵 내 뒷커플은 계속 뽀뽀하고 누가 누가 그랬어? 아까 줄 섰을 때 얘기인가 봐요. 줄 섰을 때 아까 그 뒤에 얘기해놓고서 이제 승부욕이 발동됐어요 갑자기. 샵 커플 다 꺼져라. 샵 상준아 욕 좀 해줘. 그래도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 그러면 점점점점점 그리고 내려가지고 가로 열고 또 해놨어. 샵 이상준 못생겼어. 갑자기? 이상해 성격 이상해. 근데 친구가 얘 겁나 이쁨 겁나 털털 시선 강탈 불러봐요 진짜 이렇게 올린 거야. 내가 지금 나한테 못생겼다고 저렇게 도발했는데 난 참을 수가 없어. 자 일어나봐. 오늘 속눈썹도 붙이고 왔으니까 자 단단하게 그래요, 봐봐. 일어나서 봐봐. 일어나서 속눈썹 붙였으니까 봐봐. 일어나서 자 하나 미역 넘기고 얼굴 한번 봐봐. 둘 셋 아, 보여줘봐. 한번 보여줘봐. 한번 보여줘봐요. 일로 와, 씨, 일로 와. 일로 와. 뭐야, 그거? 일로 와. 잠깐만, 헤헤.